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이 밤탱이입니다. 눈탱이님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는 뭔가요? 오늘은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미술 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야수주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야수 비스트. 비스트. 야수파. 포비즘. 포비즘. 네, 지금 뭐 19년 저희가 8월에 이거를 찍고 있는데 현재 예술의 전당이 아닌 세종문화회관.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야수파전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도 잘 맞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포비즘, 이게 불어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하면 더 이제, 와일드 비스트. 와일드 비스트. 진짜 야수. 아, 야수와 야수. 미녀할 때그 야수.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1905년에 네. 처음으로 이 용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저희, 저좀 짜질게요. 네. 요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밤탱이님이 이 자료를 보시고, 네. 야, 왜 인상주의까지 하냐, 라고 했는데, 제가 불만 표시했죠. 아, 이것도 얘가 또 뭐, 어지간히 길게 하겠네. 긴거 엄청 아, 싫어하더라고요. 긴거 진짜 너무 좋아해. 네. 근데 이게 내용이, 이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카톡을 날렸어요. 야, 적분 알려면 미분을 알아야 된다. 응, 나 문과.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전시를 갔는데, 아, 그렇게 말한 걸좀 후회했어요. 그쵸. 왜냐면 전시도 딱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전시에서도 인상주의에서 후기 인상주의, 그리고 이제 야수주의 작가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아, 그래도 눈탱이님이 뇌가 없진 않구나. 그쵸. 아,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아,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싶네요. 참고로 전 잔시 안 갔다고 만든.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전시 가기 와. 전에 이렇게 구성했죠. 역시. 네, 비전문가 역시. 치고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비전문가 중에는 거의 탑이라고 할수 있네요. 아니, 저 탑까지는 아니고 바닥에서 한 10번째. 그래요? 네. 아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11명 중 있거든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11명 있다고요. 그래서 11명. 바닥에서 바닥에서 10번째. 오케이. 11번째는 누군지 10번째. 궁금하네요. 아, 네. 아무튼 잠깐 농담해봤고. 서양 미술사에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상주의를 제일 먼저 접근을 하는 게그 앞뒤로 이제 쫙 펼치면 되거든요. 뭐를 제일 먼저 보면 좋냐? 이게 앞에서부터 보는 것보다는 인상주의를 먼저 좀 알면은 이 미술사를 좀 보는데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상주의. 그래서 인상주의도 말하면 진짜 길지만 정말 짧게 특징, 출연 배경 요거만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하게. 네, 후기 인상주의에서는 여기 또 이제 3대장이 나와요. 아, 네, 3대장. 3대장 나오거든요. 이 네네. 3대장 분들 조금 혹시 르누아르가 있나요? 아예 없죠. 아, 르누아르는 르누아르 인상주의인가? 형은 네, 여기 앞에 있고. 그래서 요 사, 세잔인가 사, 보다. 어 맞아요. 세장. 고흐 고갱. 아 맞아요. 역시. 3대장 3.4. 네, 이렇게 짧게 하고 입체주의는 오늘 다루진 않을 거고 입체주의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찍어 올릴 거기 아, 때문에 그쵸. 입체주의는 오늘 안 하고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 야수지를 오늘 또 그쵸. 대표 작가 5명을 모셨거든요. 5명이 아, 되고 오늘 이 자리 모셨나요? 저기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인상주의 먼저 들어갈게요. 인상주의를 또 이해하려면은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림이. 그거를 조금 알고 맞습니다. 보면은 이해가 더잘될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인상주의가 1800년대 후반, 1800년 후반에 이제 있었거든요. 지금 유행. 욕을 쓰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 전에 이제 1800년 초반에는 신고전주의란 이제 다비드, 우리 80년대생 형들은 알 텐데, 이 교학사 전과 같은 데딱 나오는. 네. 아, 네. 많이 굉장히, 봤죠. 예, 네. 요거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굉장히 대작이거든요. 예. 멋있다. 이때 당시는 이렇게 영웅이라든지 역사적 인물, 뭐, 아니면 뭐 신화, 예수님. 종교적인 그림이 종교적인 거 많았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림을 요구하는 데들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좀 전형적인 있는 쪽에 있는 그림의 주제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도 열리고 이제 부르주아 계급도 생기면서 조금 그런 게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주제도 이제 우리의 생활 보면은 이제 그거잖아요. 장례식이잖아요. 이런 네. 거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의 주제가 영웅과 신화와 종교적인 거에서
우리의 삶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왔다,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볼 때, 저는, 볼 때? 그림의 요소를 따지면은 그 대상이 있을 거고, 그죠? 어떤 네. 걸 그리느냐, 대상이 있고. 배경 아닌가? 그쵸, 뭐, 제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냐. 요렇게 좀두 가지로 크게 또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에는 아직은 이제 대상의 변화만 좀 있었던, 뭐 표현도 미세하게 바뀌겠지만 이게 눈에 띄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상의 변화가 좀 컸다. 그러면서 이제 인상주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요? 대상의 변화는 있었는데 이제 좀 되게 사실주의적으로 그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주의가 사실 표현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주제의 좀 변화? 그래서 약간 사실주의라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이 나오면서 그쵸. 이 아까 말씀드린 대상과 표현 중에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과 표현 중에 표현이 바뀌는. 표현 방법이 이 우리가 이제 근처에서 많이 보는 이제 뭐 부두가일 수 있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좀 또렷한 형태의 그림들이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되게 멋있긴 하지만 이런 인물들이라든지 뒤에 보이는 배경의 건물들이라든지 거의 뭐 흐릿흐릿하잖아요. 이게 형태가 딱 잡혀있지가 네.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좀 우리 이런 그림들이 많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가장 저는 예시로서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저 소름 돋은 게 이거 전시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 알죠? 아, 예. 알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물건이라기보다는 네. 대상이 어떤 색이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시각각 바뀌는 날씨와 햇빛에 비춰진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그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네의 루앙대성당 연작이 굉장히 좋은 예시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눈에는 바뀌어서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그리는 사람들이 인상주의자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제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왜 유명하냐? 이게 인상주의라는 말이 붙게 된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사진작가 스튜디오에서 이 인상주의자들이 전시를 했는데 거기 어떤 기자가 와서 봤을 때 아, 이 그림들을 보니까 인상밖에 안 남아. 이렇게 해서 사실은 까는 거였어요. 그죠. 왜냐면 비판했던 거죠. 그쵸, 인상이라 하면은 그거죠. 우리가 사람을 오래 알면은 그 사람의 본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느껴지지 않는 인상이 남는다. 겉모습만 남는다. 그래서 깊이가 없는 그림이다. 요렇게 좀 돌려 깐 거죠. 이렇게 해서 인상주의라는 게 붙었고, 이 사람들의 그런 표현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표현 방법이 어떻게 좀 변했냐. 이 붓터치를 먼저 보면은, 일단은 이게 저희가 화면이 좀잘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그래서 그림을 실제로 보면은 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이게 확대를 해놓은 건데, 이 오른쪽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예, 제가 3년 전에 어디서요? 파리 갔다가 대박. 찍었었어요, 이거를. 왜 찍었냐면은, 이런 요 다리들 있잖아요, 이게. 그 전에 아까 그 나폴레옹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붓터치가 섬세하다고 할수 있어요. 되게 잘 네. 덩어리진 물감들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이 그냥 눈에 보여요. 요런 표현 방법들. 이건 붓터치가 좀더 강렬한 건가요? 그쵸. 섬세하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가 져버리니까. 그쵸. 시간이 지나면은 아, 빛이 맞네. 바뀌니까,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요렇게 그리는. 이런 나무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을 쓰는 데 있어서도, 저 르누아르 진짜 좋아요. 르누아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 예. 이쁘잖아요, 아, 그림이.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죠, 일단. 진짜로. 예. 밝고. 이 사람들은 또 빛을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검정색, 흰색은 잘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어두운 것도 뭐 보라색, 갈색, 이런 색깔들을 좀 많이 썼다고 하고, 청색, 녹색, 황색, 오렌지색, 이런 계통의 그 색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팔레트에서 색을 이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섞어가지고 이게 색을 만든 다음에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럴 시간조차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캔버스에 물감을 직접 바르면, 그러니까
칠하면서 거기서 색이 이제 혼합이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회색을 본다. 그럼 검은색과 흰색의 점이 막 찍혀 있으면 이게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캔버스에 있는 그 색들의 그런 혼합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들도 많이 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이제 보면은 요것도 이제 제가 다 찍어 왔어요. 이런 날을 제가 예견을 했나 봐요. 뭘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아, 저는 이렇게 그림을 찍으면은 전체를 찍는 게 아니라 부분을 좀 많이 찍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본 부분을 좀 찍거든요. 느낌은 있네요. 근데 쓸모는 그닥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네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색깔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좀 확대된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특징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표현 방법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좀 필연적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르누아르 그림을 보면 좀 이렇게 뭉게뭉게 하잖아요. 뭉게뭉게 구름 같이. 그러니까 형태가 이게 딱 잡히었다기보다는 이게 좀 뭉게뭉게 되는 형태가 좀 흐트러져 있는 그런 거를 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런 인상주의가 또 어떻게 나오게 됐냐 또 보면은 이때 이 얘기 왜안 나오나 했죠. 사진이 사진보다 이제 그 현실의 모습은 사람의 손보다는 사진이 더 이게 딱잘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의미가 좀 많이 변화하는 시기였기도 했고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이 다양한 구도들을 사람들이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양한 구도 속에서의 재미. 그래서 오른쪽 가운데 그림도 보면은 이 주인공이 이게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면은 이렇게 딱 찍었을 텐데 사진을 약간 어긋난 듯한 이런 좀 재미있는 구도 드가가 이런 게또 많은데 이런 발레리나도 이게 주인공이면 사실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릴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좀 약간 어긋난 요 그림에 대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아무튼 이야기가 있는데 들려주세요. 여기 발레리나가 이때 되게 고급, 그러니까 약간 연예인? 좀안 좋은 의미로 약간 스폰 받고 이렇게 약간, 예, 귀족들의 약간 애인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예, 약간 그런, 스폰이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럴 그런 수도 게, 있겠네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레리나가 이렇게 계급이 아니라 뭐라 그래.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었던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또 물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더니 튜브형 물감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딱 자리 잡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햇빛 맞으면서 직접 풍경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그럼 예전에는 뭐였어요? 예전에요? 이아 튜브형 예전에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러게.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전에는 당연히 저는 튜브 물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아, 다. 근데 이게 발명되기 전에는 무슨 물감이었나 되게 궁금하네. 찾으면은 이미지로, 자료 이미지로 제가 띄우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그리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도 이제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 이렇게 그 이젤이랑 이런 거 메고, 등에 메고, 캔버스 들고 이렇게 그림 그리러 가는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많이 그렸다, 사람들이. 근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나가서 그러니까 빛이 제일 중요한데 그들한테 있어서는 나가서 딱 시간 포착하고 딱 거기 자리 잡고 그려야 되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또, 이 파도 그림 본적 있으세요? 많이 그쵸, 봤죠. 이거 되게 네, 진짜 유명한, 유명하잖아요. 호쿠사이. 요걸로 된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도 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 판화 그림들이 파리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젊은 화가들이 여태까지의 그런 뭐 나폴레옹 그림처럼 그런 고전주의 그림만 보다가 굉장히 좀 이런 평면적인 특 이런 거 보면서 힙하다고 느꼈나 봐요. 요것도 느낌이 괜찮다. 약간 지금으로 치면 이게 되게 젊은 아티스트들이 약간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그런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또 발전시키는
그런 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이제 탕기 영감이라는 기억나시죠? 아, 네. 네네. 좀 화상이었나요? 네, 화상. 아, 화상이 아니고 이제 화방? 아, 그 그림 물감 같은 거 팔고 이제 약간 고우편에 나왔죠? 맞아요. 고우가 이제 고마워서 그린 탕기 영감이 이걸 받고 자기 가게에다 걸어놨던 이 탕기 영감의 그림을 보면은 요 뒤에 이렇게 후지산. 후지산부터 해서 일본 뭐그 게이샤? 뭐 이런 게이샤인지 뭔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마네가 거의 인상주의의 시작에 거의 뭐 최고 선배 정도 되는데 요 마네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보면은 되게 우리 증명사진처럼 되게 평면적이고 아까 그 고전주의 그림 생각해보면 요거 잠깐 가보면은 요막 배경도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죠? 네, 요런 거는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러네요. 예, 굉장히 평면적인 이 바지 같은 것도 주름이 뭐 되게 평면적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옷 같은 검은 옷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는 게 마네랑 모네랑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쵸. 많이 헷갈리세요? 헷갈리 헷갈려요. 그쵸? 근데 그래서 모네 수련인가요? 수련이고 아까 그 루앙대성왕이고. 맞아요. 마네는 뭐 올랭피아 뭐 이런 거 많이 그렸는데 올랭피아가 진짜 유명한데 마네가 우리가 아야어여 할때 아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마네가 선배 아, 모네가 야, 이거 입시 그쵸? 예. 대비인가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니까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예. 근데 확실히 그 만화가 인상주의 초기 이제 아버지 뻘이라고 써서 그런지 약간 고전주의 느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렇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하면서 광학이 발전했는데 이제 이 빛이 더 이상 하나의 색깔이 아니다라는 걸 프리즘 같은 걸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쇠라가 점묘법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점묘법. 네, 이게 그림이 엄청 대작이거든요. 되게 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저거 다 점으로 그린 예, 거예요? 점점 찍어서. 찍어서. 이거 그래서 보면은 2, 3년 걸려서 만든 거죠. 아, 진짜 네,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 캔버스에 색을 혼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들을 거기다 넣어서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요렇게 딱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낸 거죠. 이 사람들을 뭐 신인상주의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인상. 그래서 신인상, 신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후기라는 말이 붙으면은 거의 이제 버전이 조금 바뀐? 그 1.0 버전에서 뭐한 2.0, 3.0으로 바뀌면 이제 후기라는 말이 붙고 1.0에서 1.1, 뭐 1.2 뭐 이렇게 되면은 신. 아, 앞에 신, 예. 네. 접두어가 신이 그쵸. 붙고, 약간 페이스리프트 수준이면 신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 안 바뀌면 신이 붙고 네. 좀더 바뀌면 후기라고 지칭한다 이 말씀이시죠? 말을 되게 어렵게 하네. 그쵸. 요것도 이제 프랑스 그림 같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린 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림이고, 아, 진짜요? 예. 우리나라, 완전 몰랐네. 우리나라에도 인상주의 화가님이 계셨어요. 오. 오지호라고. 이건 오지호라고 그 배우랑 이름이 똑같은데, 동명이인. 예. 그래서 되게 아쉬운 게, 네. 검색하면은, 아, 예, 좀 되게, 배우 오지호님만 나와가지고 예. 좀 그렇긴 하네. 오지호 작가라고 치면 나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분이 그린 건 이게 1939년작이거든요. 오. 남향집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걸 왜 가져왔냐? 이 인상주의자들이 그림자도 빛이 없는 가려진 게 아니고 빛의 뭐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앞건이 이 그림자가 나무 그림자? 너무 이뻐요, 이게. 진짜. 와. 그리고 이게 그림자가 또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그 심상치 않아요, 그거 얘들은. 진짜. 이거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만약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전 같은 거할때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 경복궁 옆에 있는 거야? 네. 저는 이거를 덕수궁미술관에서 봤었어요, 작년에. 근데 너무 이뻐서 좋았어요. 이런 게 있었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제보다는 주제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감소했다. 그리고 빛의 색을 기록했다. 그리고 뭐 사진기의 그런 발전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자유로운 구성. 이거는
진짜 인상주의 화가들 그림 막 보면은 모네의 막그 자기 아내분과 애 그린 그림도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구도가 다양해요. 이렇게 있으면은 막 풍경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이 있고 약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듯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언덕 밑에서 이렇게 모녀가 이렇게 있고 자기는 이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식의 구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구도가 되게 다양하네요. 다양한 거를 알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보는 이런 풍경화가 본격적인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그 전시회 가서 본 건데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부연 설명 좀 하려고. 그 카메라, 그러니까 그때 작가들도 이제 인상주의 넘어오면서 작가들도 더 이상 이 작가, 그러니까 화가의 역할이 더 이상 그냥 현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이제 사진기가 대체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맞아, 자기네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더 이제 연구해서 그거를 이제 그림에 담으려고 좀 이때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대요. 네, 맞아요. 저 되게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저도 봤는데. 그래서 그림이 원래는 보는 것이었다가 그 시점 카메라가 등장함으로써 인해 그 이후로부터는 약간 그림을 읽는, 변하는 시점이었다고 해요. 이 인상주의 등장할 때가. 네. 그 사진이 담지 못하는 그 대상의 다른 면을 이제 그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죠,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야수파의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라기보다는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가 총 2부로 구성이 될 건데 1부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후기 인상주의로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에 뵙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뵈요. 안녕.